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항상 난 오늘도 죽지 않았구나 라고 일어났던 아침이 제가 애기인데 아빠가 이렇게 깨워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잠을 딱 깼어요.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. 일단 어릴 때 되게 밝았고 좀 약간 미쳐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만큼 이렇게 항상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가정의 아픔 때문이라고 다 이유를 지을 순 없지만 가정에서 사랑이 조금 결핍이 돼서 밖에서 뭔가 얻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.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많이 부족했던 가정이었고 다들 너무 연약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. 근데 모두가 아프다 보니 어느 누구한테도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. 다 아프다 보니까. 그래서 다 각자 밖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차원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그런 것들이 친구한테 의지를 하거나 뭐 어떤 멘토를 찾았다 싶으면 그분에게 너무 의지를 하거나 그게 남자친구한테도 가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은 방법으로 이게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애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적당함이라는 게 있잖아요, 누구에게나. 그런 거를 부모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저는 사회에 나와서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그냥 할 말을 막 다 하고 되게 사람들이 쟤 이상해 라고 할 만한 행동들을 했었어요. 우울증이 오면서 막 공황장애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황장애라고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. 되게 제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라 뭐 정신의학과를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약간 더 재밌게 빡세게 놀면은 이게 잊혀지겠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해볼 걸 막 다 해봤어요. 노는 거 뭐 클럽도 가보고 막 술 막 먹고 기절도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지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수족관에 물이 이렇게 차서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갑자기 팡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시켜주셨어요, 하나님이. 근데 그 후로도 그게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떤 기복이 있었다가 사실 지금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뭐 끊어내면서 그게 너무 저는 힘들거든요. 한 명도 힘든데 그게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내가 다 포기를 했구나. 이걸 내려놓은 걸 이상으로 그냥 다 부질없어졌구나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제가 앓고 있던 어떤 우울증 이런 게 잊혀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잃으면서 하나가 채워진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고난을 막 겪으면서 제 병이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거의 10년 정도를 약간 사탄과 함께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저를 보면 누군가는 되게 고상한 척한다 라고 할 만큼 되게 말도 거칠었고 술도 너무 좋아했고 뭐 흡연을 한 적은 없는데 정말 세상에 가장 핫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어리면 에너지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다 쓰기 위해서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. 지금 저를 돌이켜보면 좀 저 같은 애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친구하기 싫은 모습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제가 되게 동경할 만한 모습이 보여졌어요.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. 롤모델이 됐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왜 사람이 좋아하면 이렇게 따라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. 이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에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다가 딱 성인 돼서 이게 고삐가 완전 풀린 거거든요. 근데 제 어릴 때 한 그 10년 전에 그 생각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구나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제대로. 근데 그분과 헤어지고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.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말로 들으면 전혀 알 수 없잖아요. 무언가를 그렇게 저한테 크게 느껴졌던 뭔가를 잃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그때는 전혀 몰랐고
지나고 보니 아 이런 게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.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. 이렇게 애기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같이 등교시키는 아버지를 보면 되게 지금도 막 눈물이 나요. 근데 제가 원하는 아버지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바로 나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를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누군가한테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과 더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혼자 했는데 항상 난 오늘도 죽지 않았구나 라고 일어났던 아침이 뭔가 제가 애기인데 아빠가 이렇게 깨워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잠을 딱 깼어요.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. 세상에서도 기쁜 게 있고 뭐 행복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날 아침이 되게 뭔가 엄청 컸어요. 엄청 이게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신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또 제가 확신을 절대 안 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죠. 근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넘어지더라고요. 근데 크게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그 경험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.